안녕하세요. 송정희 전 임원입니다. 오늘은 저 공수에 제가 학공지 잡으러 나와봤습니다. 지금 세배는 다 끝났고 앞에 지금 몇 번 캐스팅을 해봤는데요. 앞에 몇 번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캐스팅 해본 결과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학공지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도전을 한번 해봐보고 고의가 나오면은 사진 영상을 해서 제가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캐스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리만 물어 봐라. 앞에다 저 큰데다 하나 놓다. 여러분들 캐스팅을 해봤는데 제가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앞에 몇 분 캐스팅을 해본 결과는 차고도 장난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물이 지금 간접니다. 간접인데 아직까지 완전한 간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선 낚싯대는 1호대에 4.5대입니다. 좀 짧은데 1호대에 4.5대. 여러분들 같으면 캐스팅을 하고 가만히 있겠죠, 그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캐스팅을 해놓고 한 군 자리에서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끌어다니지. 조금씩 이렇게 끌어당기다가 보면은 지가 앞에 학공식 지가 누웠다가 다시 설 때 그때 아주 큰 놈들을 물죠. 자, 지금 여러 학공지 체비를 했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바꿔가지고 바꿔서 연산 매듭은 있으나 앞에 학공지 찌를 사용을 안 하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끌으면 그 미끼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쵸? 미끼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공치 잡는 패턴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야 또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최근 잘했네. 지나갔나? 여섯 대인데 지나갔네. 아까 중에는 물이 5월달인데 아가씨는 물이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렸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 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낚시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조금 전에 제가 캐스팅을 해보고 뭐가 입질을 한번 했습니다. 입질을 한번 했는데 여기 미끼만 지금 다 묶고 갔습니다. 입질을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다시 캐스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늘에 안 걸린다 하면 바늘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큰 입질은 아니었었는데 미끼를 담고 가는 거예요.
분수 있지, 분수. 그거 쌍으로 해물때는 해녀들이. 그 해녀들이 물에 타고 나와갖고 내장 깨뜨리고 그걸 쌍으로 묶더라. 안 찍히, 쌍으로 묶으면 안 찍히. 아직까지 진짜. 여러분들 입질을 한번 들어왔습니다. 입질을 한번 들어왔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안 물렸네요. 약간 끌어보세요. 뭐 다른 고기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저 낚싯대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 바람이 불기나 물기나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이렇게 고쳐다 씌우지 마십시오. 낚싯대를 이렇게 고쳐다 씌우게 된다면 불이 바람이 많이 날리는 성격이 나옵니다. 낚싯대를 물에서 면식으로 이렇게 아야 심할까 아 도겠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왔었어요. 아, 땀 붙네. 아, 또 돌겠네. 뭐, 학공지 삽이요? 예, 학공지 삽입니다. 부스러운 GPS에요. 예. 아예, 이제, 그런 거 땀 붙고 막, 이 소심을 얼마나 했어요? 여, 지금 보다시피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 조금 깊이 했습니다. 자, 요렇게 좀 깊이 했거든요. 800. 지금 한 그의 이 수심 학곰치 채비가 저가 한 1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입질도 한번 받아 두 번째 입질 받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가 바늘을 갈고 다시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2부 영상에서 학곰치 잡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